김기수, 제품 홍보 영상 논란 해명 속이려는 의도 없었다. 김기수가 개취 뷰티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해명했다. 18일 저녁 방송된 셀럽TV의 뷰티 프로그램 개취 뷰티에서는 개그맨 겸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와 뷰티 크리에이터 POD가 출연해 올 상반기를 돌아봤다. 이날 김기수는 앞서 선스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제품을 리뷰했다. 해당 제품은 김기수가 론칭한 브랜드였고, 이상재 기자는 이 제품 반응이 어땠었냐고 물었다. 이에 김기수는 아시지 않냐? 기사까지 났다며 멋쩍은 모습을 보였다. 그는 최근 게재한 제품 홍보 영상에서 해당 선스틱을 실제로 바르지 않고 바르는 척만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. 이와 관련해 김기수는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과 안 해요? 해명 안 해요? 라며 비꼬시는 분들도 많았다. 그분들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한테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운을 뗐다. 이어 그는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. 연출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,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이나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게 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.